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목이 뭐냐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작전을 하셨습니까? 아멘. 야, 우리 청년의 하시겠네. 여기 사람이 예배하고 보니까 얼마나 활기가 있는지 몰라요. 또 밥주시는 부사님도 얼마나 젊으신지 부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말합시다.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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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야기해야지.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자신 있어요? 아멘. 자, 이번에 그 장충 체육관의 주제가 뭐지 합니까? 그럼 안 되는데. 뭐라고? 성령을 따라. 순교자가 되자.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를 통해서 정 목사님 말씀하시고 들었어요. 순교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산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대구에 처음 이제 집회를 우리 여기 앉은 홍동명 목사님 교회에서 제일 처음 이제 집회를 우리 정다원 목사님 또 사모님 많이 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예. 큰 나무는 택시부터 안 가고 그때에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청교도 운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생각하지도 않는 이승만 대통령이 왜 나올까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보니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따라서 지금 이 한국의 정광훈 목사가 자유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성교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때로는 참 솔직히 말해서 비판도 했어요. 저기서 저러서 안 되는데 이런 비판도 했지만 제 마음이 돌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뜨거운 마음이 보인다. 조국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보인다. 그 눈으로는 그 바닥에서 여러분 주무시고 전 목사님도 같이 거기에서 주무시고 그러면서 감옥 세 번이나 갔다 오시고 제가 내가 뭔가 어떤 전 목사님하고 미안합니다만 정말 카톡도 주고받고 했는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금년 1월 달부터 부족하지만은 이 대구 지역에서 뭐 달서구 지역에서 제가 뭐 회장으로 추천됐더라고. 아멘. 앞으로 미래 하나마 우리 애국 운동을 위해서 전 목사님을 위해서 뛰고자 하니 아멘. 여러분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뭐 히브라이즘 올라가기 그리고 성경 뭐 여러분들이 대단하시고 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에 헌신협회 설교를 맡고 하나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야, 많이 없네. 이 경기도 서울 지역에 분들이구나. 주황산 도원이 있어요. 대구 지역에. 거기 가서, 거기에 직사감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거기에 골방이 있어요.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설교를 해야 사람 제일 위해 성도들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제가 깨달았어요. 오늘 그것이 나올 줄 믿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꼭 청년들에게 필요한 또 간증을 해야 되겠죠. 저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유복자가 뭔지 압니까? 아멘.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태어났죠. 그래서 요 간증과 제가 두 번 죽었다가 거의 다 죽은 상태에서 살아난 그 간증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목회자가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잠깐 이제 외국 운동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크게 하시고 잘 들으면은 짧게 끝날 거고 아멘이 신사라면 길어지십니다. 저는 유복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없고 또 엄마도 큰 엄마 나를 낳아준 엄마는 제 초등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 큰형님 밑에서 제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은 기동가로 12살 차입니다. 어릴 때 우리 전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깨구리 잡을 따리고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내 처제하고 비슷하다고 사진 저는 밥만 보고 막 툴툴툴 다니고 밥만 보고 막 숨도 부려다니고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감자로 때를 이우고 감자를 삶아 먹고 때를 이우고 그랬는데 여러분 학교 가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요. 학교 가면 잠밖에 안 오는 게 손을 먹이고 또 풀을 뜯고 하니까 숙제도 제대로 못해. 아멘. 그 아멘 안 들었어요. 그래도 숙제도 못하는 게 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제 못하면은 학교 가서 벌 쓰고 또 기성에 회의를 하는데 아버지 모시고 오더라. 최고 금단이죠.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 모시고 하니까 형님 가자고 하니까 형님 갑니까? 형님 안 갑니다. 그때 청년 시절인데 갑니까? 그러니까 기성에 부모님한테 데려온다고 벌 쓰고 그 당시에는 뭐 세밀한 조사가 없었어요. 누구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또 공부 시간에 졸다가 그들이 막 얻어맞고 너무 학교 가기 싫었어요. 공부도 하기 싫고 학교도 가기 싫고 전 목사님은 거꾸로 이득했다 하더만 저는 그래도 주말에 돌았는데 전 목사님도 좀 낫지 낫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의중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벌써 얻어맞고 졸다가 또 선생님이 거기에 막 떼가지고 톡 때리고 너무 공부하시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정규중학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여러분 더 잘하시네. 정규중학교 가락할까봐 겁나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가 하기 싫어. 선생님도 보기 싫고 맨날 선생님과 벌 세우고 때리고 하니까 하기 싫고 내일은 모르겠다. 공장에는 가자.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공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개에 공사하면 5천 원대가 목공소 아니에요. 이게 목공소 대폐지라고 소총 가격으로 안 쓰리고 그렇게 배우다가 여러분 배가 쓰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침에 가가지고 좀 나사가로 간 거예요. 또 병원에 데려갈 생각하지 않고 5천 원대가 넘는 거예요. 집에 왔다. 집에 오니까 그때에 여러분 어떤 시기냐면 오신기 시절이라 시골 오신기 시절에 얼마나 바쁩니까? 옛날에 지금 탁 해가지고 가버리면 뭐가 다시 모지는데 옛날에는 뭐를 줄을 해가지고 심어야 되고 또 멋진 게 뭘 가가지고 뿌려야 돼. 손이 10개에서도 모자라는 그런 시기이고 시절인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서 왔는데 여러분 형님들이 돌아볼까요? 안 돌아볼까요? 아프다 하면 들었다 봅니다. 그래가지고 배가 아파가지고 한 이틀 되니까 저녁에 들어왔는데 배 한번 죽겠다고 밤을 지르니까 아이고 내가 집일지 병원에 가보자 그래.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큰 병원에 가나 가더라고. 그 큰 병원 거기서 경북 달성을 가봤는데 그 신동 있고 거기에 바로 외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외관, 양국 김정각이 되는 거예요. 외관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하니까 창자가 터졌다고. 공막염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형님이 의심이 돼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또 데려왔네요. 동산병원에 진단을 받으니까 역시 공막염이라. 거기에 또 수술하고 돈 주면 되는데 돈 안 되더라고. 또 외관으로 또 끌고 왔어. 그러니 그 원장이 하는 말이 한 시간만 늦어도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복막염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 주일날인데 선생님 원장 불러가지고 기억 수술을 했는데 너무 정말 한 하루 이상으로 있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하는데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복막염 예를 수술을 하면은 그 째고 이제 끌어매잖아요. 끌어매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고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열흘 있어도 치료해도 고름이 나오고 20일 돼도 고름이 나오고 30일 돼도 고름이 나오고 계속 몸은 여유가 없고 그래서 이제 뼈밖에 없어서 다리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거기 큰엄마가 있어요. 큰엄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나를 낳아준 놈은 초등학교 2학년에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작은 엄마를 데려가지고 우리 오영길 낳았는데 그 큰엄마가 같이 있었는데 큰엄마를 부르더니 이 애는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계속 구름이 나고 이제 뼈밖에 안 남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집에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맞춰가지고 외관에서 거기 한 시간 가까이 와야 돼요. 그 달성군, 이 지금 광역시로 되었습니다.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지역, 달성군 대평, 하면 대평이라고. 자, 거기에 이제 집에 데려가는 거예요. 나는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이 포기하고 돌아간 줄은 모르고, 야, 이제 좀 내가 나아가 왔는 거에다 싶어가지고, 콧노래 부르는 거야. 그런데 집안 식구들 얼굴 보니까 초상집이야. 저는 빨리 살려야 되는데 또 언제 죽을까? 예, 죽음이 어디 끌어묻을까?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런 가운데 그 형님이 그 당시 군에 제대하시고 이러면 정말 불쌍한 겁니다. 아버지도 못 보고 태어난 유곡자인데 죽더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보고 죽도록 하겠다. 이래가지고 대구 동산병원에 그 옆에 동산약국에 가서 약을 입고 또 여러분 응빙이 유산은 쉬운데 혈관 유산은 그런 거예요. 혈관 유산. 혈관 유산은 방법까지도 배워가지고 이제 혈관 유산을 놓고 치료하고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것입니다. 자, 회복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회복 안 되었으면 걱정 안 하니. 차차 이제 회복이 되는데, 한 3개월 되니까
여기 꼬꼬마한 것이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꼬꼬마게. 이 아래에서 세 살인데 좀 치아가 붙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수술하면은 끌어매는 자국이 있는데 저는 끌어매는 자국이 없어요. 3개월 후에 옆집 사람이 그 병원에 가니까 애 죽어가지고 장사인인지 묻더랍니다. 점점 좀 나아지고 있다니까 원장 선생님의 낯이 새파래지면서 아이고 병원 문 닫아야겠네. 그런데 한 1, 2년 있다가 진짜 문 닫아버렸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부터 살아가고 일어나서 또 공장을 가야 되겠는데 이래가지고 대구 시내에 굉장히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사장님이 예수님의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분명코 택한 백성을 좋은 길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 처음에는 싫더라고. 뭐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때나 어린이 여름 성향일 때 한 번 두 번 교회 나오고 있는데 1월 날에만 끌고 교회 가는 거야. 좀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우리 토끼다. 경상도 말로 토끼다 하는 말이요. 도망가자. 우리가 토끼다. 어떤 애들은 뭐 도망가는 친구들도 있고 나는 또 순진해가지고 또 착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따라다니느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사장님하고 그 사장님 거기에 장모님 같이 계셨는데 잘한다고. 배우달 청년 정말 잘한다고 하면서 막 덩어리 두드려 주더라고. 그런데 교회 갔는데 여러분 잠밖에 안 오네. 싫었기야. 오늘도 끌려왔구나. 송아지 목다리에 가지고 끌면 억지로 끌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가는데 엎드려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여기 헌금대 있어요. 이 헌금대를 예배 시간에 막 돌리더라고.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 참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는 게다.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이제 빈손으로 몇다가 빼는 게다. 왜? 안 하는 걸 남들이 보면 부끄러워하시고 빈손으로 있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헌신예배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이는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할 한부터 이거 없애라고 내가 죄짓다 이기나. 그러니까 아예 헌금함을 갖다 놓고 돌을 때 헌금하고 돌으세요. 없이나 그냥 돌아. 내가 그때 빈손으로 넣어가지고 죄를 지어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때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다니니까 콩나물에 물을 줘도 콩나물은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듣기 싫어도 교회에 와서 앉아가 있으면은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처음에는 튕겨 나가요. 마음을 닦고 있다가 서서히 열리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이나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에는 안 가려고 아이고 교회 안 가 안 가 뒷전에 앉아 있다가 저기 앉았다가 점점 이제 앞으로 오게 돼요. 이래가지고 이 교회 가니까 자 시골에는 이제 다른 점이 뭐냐면 시골에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은 최고 가난한 사람. 아멘. 주님. 병든 사람 부자들지어다. 아멘. 아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전부 다리 이렇게 절고 미안합니다 우리 장애인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오시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제 교회 가면서도 문제대로 되지도 않고 제가 앉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넥타이 촥 내고 기도 올라가는데 벌칙 물인 거야. 그분이 이제 장모님이 돼요.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나이가 지금 85대. 그런데 그분이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저같이. 그게 반이 부르지. 아멘. 그리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분이 무엇이 답답해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느냐. 내가 보니까 대학 교수고 돈도 있을 테고 또 건강하시고 인물도 잘나고 하는데 무엇이 답답하면 교회에 나오냐. 그래서 무엇을 생각이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전부 거짓말 해가지고 돈 그런 거 나가지고 목사는 잘 먹고 또 교회 운영하고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을 잃게 되었고 할렐루야. 한 번 두 번 들음으로 인해서 이게 학습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 그 화동주 총회장 정준문 목사라고 그 친구가 내가 같이 신뢰를 받고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전화가 이제 연결됐어요. 정 목사 우리 화동주 총회장까지 내가 자유통일 그 우리 정강훈 목사님 그 리그 운동하는데 대구 달서구 지역의 회장으로 받아달라니까 아이고 내가 그래 부회장 할 사람이 정치 하나 가지고 지금 물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부회장으로 해갔다 미국 얘기했어요 미국에 그래서 당신 대구 이사와 지금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은 내가 생각해 볼게 그랬어요 제가 어디 갔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여러분 방금 터지잖아요. 아멘. 또 그 권사님이 그때 그 당시 집사님인데 선생님, 얘 따라가자. 예배 맞으면 또 다른 데 끌고 가는 거야. 어디 가는 거 보니까, 라라라라라라라라. 방은 쳐도는데 또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머리 때리고 막 때립니다. 나도 머리 겁이 나서, 라라라라라라. 아이고, 방금 터졌다. 그래가지고, 방울이 터졌는데 방울이 좀 유창하게 못하고, 이제 우리 나이가 말 배울 때 있잖아요. 빡빡빡빡빡빡 하고 그러잖아. 그런 스타일을 하는 거야. 아, 이게 방언인가? 여러분, 이런 후에 제가 이제 군에 가게 됐어요. 군에 가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버렸을까? 계속 믿었을까? 믿었어요. 방언이 나와. 예수님 버릴 수 있나요? 그래서 이 성경책 포켓 이 포켓에 적어놓은 것도 총 맞아도 성경에 맞아가지고 안 죽는다 하더라. 그런 말 듣고 여기 안 넣어놔. 전쟁이 일어나도 안 넣어.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그걸 보고.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가가지고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그걸 잘 들었어요. 자,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그 사병들은 4주, 화사관들은 막 6개월 이렇게 받죠. 사주라도 죽게 될게 탈락하고 싶은데 그 한겨울에 누르는데 기고 배아라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죽소고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갈 사람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언제 교회 가느냐 수요일날 교회 가는 거야 수요일날 교회 갔다 오니까 정우치하고 정우는 이론 파악을 하고 간물 정돈하고 니가 나와서 잘 알게라 청소하고 밑에 바닥 설거만 받고 가는데 뭐 네오반 거기 네오반에 몰려서 뭐 야단이니라 바닥다닥다 그러고 막 때리고 막 마치고 이제 쏙 들어가니까 네오반이 또 서가 있는데 들어갔어요 어디 갔다 와 오늘 수요일에 와서 교회 다녀왔습니다 그때 두 명 딱 갔는데 근데 서울대학교 다니다 아직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 김영호 씨라고. 대학원 두 명 갔다 왔어. 엎드려 맞춰! 야, 꽃게 자리. 그 꽃게 자리 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 침상에 엎드려 맞춰가지고, 몇 대씩 맞았나? 힘껏 열 대씩 맞았나? 나중에, 이불 속에 거기 목포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피가 흥강하게 눈물이 나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아멘. 주님 이래도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가득이 됩니다. 다음에 곧 다음에 가면 또 이래 맞을 거 아닙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다. 다른 사람 있어 계속 밀고 나가라. 밀고 나가라.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 나갔어요. 그런데 주일날 그때 겨울에 주일날 교회 갈 사람 파리가 손도 안 들어옵니다. 한 22, 23명 되는데 그 레고 반에 한 17명 이상이 손 들어옵니다. 교회가 있다고. 자 레고 반장이 다 보냈을까 안 보냈을까? 다 보냅니다. 다 들어가! 이 자식들 사제 가기 싫어가지고 배추 따놓고 묵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 가려고 하냐. 들어가! 두 사람만 나와, 두 사람. 누굴까? 목사님.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뜯으러 말 줄 알았는데, 그냥 레고 반장이 교회에 보내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해방받았는 게. 아멘! 여러분, 한번 고민을 느껴야 돼. 아멘! 시험이 올 때, 당당히 맞세요. 아멘! 맞더라도 죽더라도 한번 신앙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지켜야 되지. 그 군대 가가지고 신앙 딱져버립니다. 그때 사람은 담배 폭을 하길래 당신 뭘? 나중에 알아보니까 장로 아들, 목사 아들.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후에 제가 군군에 가기 전에 태권도 유단자로 가거든요. 그 당시 74년도니까. 그 당시 여러분 태권도 유단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내무반에서 이제 좀 이제 맞았기 때문에 나잖아. 야 사회에서 운동 있는 놈 손들어. 태권도 손들었지. 뭐야? 예 유단자. 그 당시 흑대라 해도 그렇게 알아줬어요. 학생들 참 여기 내무반 반원들 가르쳐. 자 일라 아치 이래가지고 불침도 빠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죠.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 신앙을 버리지 말자. 믿음을 잃지 말자. 다같이 따라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고, 살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자, 죽자. 믿으십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같이 빠졌다. 너희는, 너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몸이 여러분의 몸입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성교자가 되자! 목사님은 정말 성경을 잘 깨뜨리시고 그냥 주님 몸인데 뭐 주님 앞에 드리는 건데 무엇이 아깝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가지고 우리는 갈 때에 돈 한 푼 가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이신이에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 그 부흥사가 와 집회를 그때 천막 교회에 전도사가 있었어요. 천막교회인데 땅을 빌려가지고 개척한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니까 간사님이 와서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시라! 이랬어.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는데 여러분 전도사도 아멘 해야 될 거야 안 할까요? 전도사도 아멘 했지. 아멘 했는데 뭐라고 하면 14 이상은 땅 한 평씩 하라고. 자 전도사가 집사 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교육단이야. 아니 교육단이야. 교육자는 좀 왜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참회 안 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집사 이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또 기도해서 나도 순전하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은 없대.
마음, 내 마음적으로 그래도 해야 되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집사카니까 집사, 권사하고 장로 이래 돼가지고 전도사가 뭐 돈이 있다고. 그 당시 전도사 월급 5만 원 받았어요. 땅 한 평이 얼마 있느냐? 30만 원이야. 한 평이. 여러분, 자, 5만 원 한 푼도 안 모으고 모아봤자 60만 원. 그리고 그 당시 책을 많이 샀기 때문에 또 책장 사들, 아이고, 전도사님 집에 가면 책을 삽니다. 그 당시. 그래, 책값 다 주고 나면은 3만 원 주고 나면 2만 원 밖에 안 나와. 그거 가지고 한 달 참아. 그런데 땅 한 평 작정해 놨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그때도 잠이 안 온 문제가. 부흥회 기간에 땅 한 평을 작정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신학교 1학년 때가 2학년 때 그런 지방신학대학 졸업해야 되지, 총신 공부를 해야 되지, 한 6, 7년 동안 하고 또 그저 그러면 10년 동안 이 작정 헌금을 못 내주시는 거야. 가만히 계산을 해봤어요. 예? 2학년이고 빨리 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질 할 수도 없고. 그 당시 여러분 결혼 가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뭐가 있습니다. 결혼 가대가지고 90만 원 전세고 있었던 거야. 그게 딱 생각나네. 하나님 기억해 주시더라고. 기억나게 주시더라고. 이거 그거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골 단독교회에 가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아니 지금 학생들이 잘 따르고 있고 대전도사 잘 하는데 가져와. 내가 월급 2만 원도 올렸는데 자 5만 원에서 2만 원도 올리지 몰라니까 10만 원. 나는 그것이 아닌데 7만 원 받아봤자 뭐 한 달로 생활비 다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 달쯤 있으니까 시골 교회 하나 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90만 원 빼가 3천만 원 작전금을 바치고 자전거 한 대 사고 그게 대구 구군이라 거기서 자전거 타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그때 좀 현재 대구 가톨릭병원 그 구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공부한다고 자갈 밭을 팔고 논을 팔고 또 자기 부부들이 다 못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등록금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 아멘. 다 같이 따라 하십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필요할 주신다. 주신다. 그러십니까? 말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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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가 여러분, 거기에 아방의 탈날을 피해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파라를 피해가지고 그 시내가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저는 처음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좀 좋은 비둘기를 보내니 해들 까마귀를 보내. 까마귀를 보내가 아침에도 떡가구기를, 아멘. 저녁에도 떡가구기를, 아멘.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 목사니까 늦었습니다만 수련회 가가지고 먹고 싶어서 그랬는데 빵차가 거기 빠꾸 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빵을 내려주고 갔다는 이야기가 들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물질도,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아멘. 너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소유격을 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내 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쁘게 살라고 시골에 내 친구가 있는데 돈도 많은 거야. 1만 원 미안합니다.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최고 부자인데 돈도 수십만 원이 있고 집도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비고사를 쳐가지고 계속 떨어져가지고 몇 분이나 떨어져가지고 대학 포기를 했고 그 당시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 직장을 가고 그때 나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은혜 받아가지고 긍정고시를 거쳐가지고 청신에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땅을 팔고 해가지고 난 예수 믿어라. 우리 친구 개모임이 있거든. 고향 친구들. 예수 믿어라. 그 팔아가지고 막 참여하러 간다고 거기 뻘뻘뻘 해가지고 그 팔아가지고 빌딩 하나 사놓고 여행도 다니고 교회도 나오고 좀 해라 말이야. 아이고 그게 잘 안 된다.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 자식들 살도록 만든 거 되니 당신이 뭐 어디 죽을 때 예? 자식 죽을 때 어디 따라가 있냐.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들어왔어요. 시골에서 일하다가 벌써 되십니까? 빨리 이러고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상당히 옷을 잘 안 보는데 열기가 하도 말해가지고 참 정국사는 대단하십니다. 어느 날 연락이 왔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 그 부지로 갔습니다. 한 60만 다섯 안 돼가지고 60 두세 대가 가버렸어. 넌 소심만 마지게 가지고 밭 수천평 가지고 소용없다. 오늘 여러분들 먹고 살 것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아멘. 주의 일을 하세요. 아멘. 예복 운동 하세요. 아멘.
꿈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그 당시 150만 원 큰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꿈을 봐가지고 우리 거기에 노리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전도사님 우리 가보를 가지고 뭐가 다 말라 죽는데 물 좀 주시오. 교회 나오시랍니까? 교회 나오면 물 줍니다. 앞으로 교회 나오겠습니다. 전에는 교회 전도사 쳐다보지도 않았더니 교회에서 뭔가 일어나니까 와서 절을 하고 물 얻어갔더라. 그리고 여러분 자전거 한 대 있는데 비포장길이라 신방 한번 갔다 오니 자전거 빠꾸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물 사야 되겠다 그랬죠. 오토바이 사야 되겠다. 아니 자전거 가지고 빵꾸나꾸려 가는데 다른데 뭐 좀 전도도 해야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신학교 갔다 와가지고 토요일날 총신단이기 때문에 그 붙잡혀 가지고 이따가 금요일 저녁에 오면 토요일날 전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자전거 빵꾸나고 오토바이 사야 된다고. 또 목사님 돈이 어디십니까? 돈이 어디십니까? 뭐라고 해서 믿겠어요? 기도하면은 주신다. 자 기도한 후에 한 2개월 후에 오토바이를 마련했을까요? 했을까요? 하니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더라고요. 오토바이에서 드르르르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오지라가지고 차가 한두 번밖에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안 다니니까 이 전도를 받으면 교회 못 나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내가 오토바이를 싣고 거기에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동네 저 동네 한 동네 갔다 오면은 한 시간 걸리고 안 되겠다. 그럼 뭘 구했을까? 봉고차를 주시오. 또 제자리에 내려간다. 전도사님 또 뭐 기도하라고 합니까? 또 해야지.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또 해야지.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모르겠는데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도 안 되고 뭐 이래가지고 교인들 얼마 나오는데 되겠습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네. 여러분들이 힘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고 축복이 없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개월 후에 봉고차를 사게 됩니다. 할렐루야. 진정히 일어나게 되고요. 신발에서 아니 교역자가 맨날 그 남하러 다니고 그리고 사모는 시간 있으면 물도를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매천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경찰서에서 와가지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경찰이 잘못되는 것도 내가 잡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는데 차 좀 빌려주라니까. 빌려줬을 거 아니야. 당연히 빌려줘야지. 그래가지고 회식하고 하는데 여러분 확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20명 남짓한 그 교회 가가지고 50명 이상 대각 운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수산대학 나와가지고 의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사표 내고 나왔다면 전도사님 가면 안됩니다. 우리가 차 대형차를 밑에 사가지고 이 부근에 전도해가지고 이제 보고만 시켜야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다.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내 뒤에 교회도 짓고 장로도 쉬고 분명히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내 후임이가 교회를 지었어. 그리고 사태까지 지었어.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하고 그때 다녀왔어.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 달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십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든 후회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가 부족합니까? 지혜가 부족해요. 제가 한 목사님 못 봤습니까? 성전에 폭탄 받고 꼴찌하던 분이 지금 세계적인 한국에 참 이런 분이 앞으로 태어나기 힘들어요. 처음 보고 교회 쫓겨나가시고 아주 벌벌벌 떨고 하는데 전 목사님 여러분 나가라 쳐도 안 나가.
나가라 할 사람도 없지만 담대한 거야. 저는 그 담대한 걸 보고 내가 매력에 빠졌는데. 아멘. 현직 대통령 10%째 지금 눈 뜨고 있는데 문재인 개자식. 내가 봤어. 아 무슨 뱀뱀 저런 뭐라 하던. 그런데 하나님 뱀뱀이 아멘. 뱀뱀은 그 일을 잘못 하기 때문에 잘못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에 정 목사님이 핵심을 찌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속이 불나더라고. 아멘. 내 속이 불나더라고. 아멘. 여러분들 속이 불나지 않으세요? 아멘. 속이 불나지 않은 사람 중에 있다고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금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개척하러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개척할 때에 돈 가지고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돈 가지고 왔어요. 대답이 없네. 돈 가지고 여러분, 뭐, 돈이시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대요. 그 이에 작정연금 내고 나니까 10만 원이 더 모자라는 거예요. 건축금 작정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 다니니까 1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회의 실사님. 전도사님, 우리가 엄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드리지 못하고 다 드려도 퇴직금 다 받아가지고 헌금 다 해도 10만 원 모자라가지고 내가 못 주고 다음에 붙여주겠다 하면 안 받아도 됩니다. 안 붙여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왔지. 안 붙여도 된다고 하기다. 자, 개척하러 사람이 있고 돈이 있으면 좀 쉬워요. 그리고 사람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좀 쉬운 게 둘 중에 하나는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는 돈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있을까요? 하나님 계시고. 아니, 하나님 보잔데. 돈 좀 빌려가지고 계약금 끊어놓고 있지도 있는 게라. 무조건 계약했는 게라. 하나님 돈 주시고. 내 일하려고 하나님 여기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개척하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철야 기도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으면 이야기 안 하지. 얼마나 손이 오그라들고 흉악한 사람 이 짠돌이들이 돈을 빌리 좋은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에 건물만 얻은 우리가 기쁜 거야. 손목사님도 그 사실을 알 거야. 건물 빌려오니까 교인들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최대한 감사합니다. 자, 한 달 정도 가니까 이제 눈이 떠있는 게라. 교인들이 안 보여. 집사람 앉아놓고 애들 조금만 앉아놓고 설교하니까 뭐. 이야, 걱정이 되네. 그래가지고 하나님 하니까 전도해라.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가 전도하니까 초등학생이 4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생이 나중에 청년이 되고 해가지고 목회자 부인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집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있는데 강도사님으로 받기 전에 이것 가지고는 아직 안 된다. 내가 총골당에 있다가 이 대도시 대구 시내에 와가지고 개척한다는 것이 뭐 학박사를 가지고 와도 됐던 말동인데 내가 개척해가 되었잖아 말이야. 교인들이 뭐 정규 중학교도 못 들어가다 하면 다 도망가 버리고 한데 하나님 능력을 줘야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야. 보따리 서가지고 어디로 갔을까요? 지도원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고 가시든지 교회를 봉쇄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능력 주세요. 네. 성령을 부어주세요. 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장기간 음식에는 사랑이 아니고 그 간절히 때문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40일 이제 금식 기도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만 갈수록 힘이 더 떨어져. 그런데 나는 가마 갈수록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식기도도 사람이 해야 할 것은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산에 올라가면 예! 가을 기도하면 교회가 가득 기도하고 이러면 나중에 이제
기력이 나빠져서 기도를 못해요. 나는 누워가지고 알아요. 그런데 나는 이제 페이스 조절을 했지. 여러분 달리기 해도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100m냐 1000m냐 5000m냐 그리고 장거리냐 그걸 알고 해야 돼요. 열흘 20이 아니고 장기간 40일이니까 20일 동안 방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고 20일 후에 20일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구 동산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강도사님 그 당시 강도사님 다른 사람은 처음에 나오고 남이 안 나오는데 거꾸로 하네요. 예, 저는 제 방침입니다. 이래가지고 예, 자 새벽기도 나가고 낮으로는 산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40일 거뜬하게 마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내 생명과 내 육신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 고비가 몇 번 있었어요. 그 고비가 있어요. 일주일 지나고 고비가 있고 20일 지나고 고비가 있고 한 30일 지나고 고비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숨이 멎으려고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 지금 데려가면 안됩니다.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 있고 앞으로 교회 개척해가지고 영업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붙들어주세요. 반대로 기도하니까 굉장히 맥박이 빨라지더니 정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집사람이 여보 금신 마취가 최고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나나가 최고 먹고 싶다 그 당시 그때 80년 그러니까 집사람이 시장 가서 바나나를 사가지고 왔는 거야. 여보 가라 비싸게 갈아가지고 나중에 줄게 기다리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한 이틀 됐으니까 네가 언제 한 이틀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나나를 이걸 뭉텅뭉텅 비먹는 거야. 여러분 내가 건강한 그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장기간 하면 그 창자가요 어린아이 같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찰떡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이 바나나가 딱 걸려보는 거야. 하늘이 노랗게 됐다. 병원에 갈 시간도 없어. 아, 이제 내가 가는구나. 금식을 잘 맞췄는데 보호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구나. 아주 무사히 있어. 여보, 개로사는 없고 내가 금식 기도 기간에 모욕을 못했는데 수건 가리고 빨리 여기 엔터볼에 그 물 있는 거 빨리 그 물 좀 태워가지고 내 몸 닦아 그래서 몸 닦고 나는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겨우 말 그리고 애들 잘 키워가지고 전도사로 해가지고 전달해서 말하고 겨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집가라는 소리 안 나오네. 전도사하고 이제 아예 잘 키워가지고 전달해서 말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집사람 이제 몸 닦는 거야. 좀 이제 숨이 곧 멎어나서입니다. 그때 여러분 살아갈 사람은 틀립니다. 계속 그리지만 이제 가는 거야. 병원에 실려 가다 죽는 거야. 병원에 가는 거는 시간이 늦어. 여보! 소리도 내가 큰 소리 했지만 목이 소리만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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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열 손가락 열 발가락을 닫았어. 지혜롭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커먼 피가 쾅쾅쾅쾅쾅쾅 막 솟아나오는 거야. 그 두루마리 화장지 큰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했는데 이게 한 방이에요. 얼마나 피가 많이 나왔는지 조그맣게 그게 구멍이 나가요. 숨을 쉬게 되고 아침 일찍이 한의원 병원에 가서 집사람이 그 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근삼 있잖아요. 근삼을 따로 뭐 그 의사 대구 서구교회 그 한의사 계시는 환자님 사모님 이거 많이 잡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 산불이 해놔 드십시오. 그래서 나는 한종기 뭐야 빨리 안 내려가 마시고 한종기 다 마시고 계시고 산불이 해놔 버리면 다 마시고 그래요. 거기에 또 결국에 일어나가지고 또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사망할지 어머니 마음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또 돌궁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사이에 고마 우리 좀 지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후에 여러분 우리 홍목사님 교회 집회하고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집회 왔을 때 그 당시 여러분 이 개척 교회 그 여기 130입니다. 와, 우리 사모님도 그때 반주하고 참 얼마나 그 사모님 내 은혜 받았어요. 참 반주하고 그리고 거기 호텔도 안 말하는 게야. 거기 자네 모신 아이고 뭐 식사하러 가야지. 형 걱정하지 마. 그때 차들이 되고 내가 알아서 시장이니까 국수 다 먹고 야 그때 돈 벌라는 강사도 잘 대접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말아서 정신 학교가 대접하고 아침 저녁은 자기 회의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아직 자꾸 물어봐야 또 귀찮기도 하지만 그래가지고 뭐 어떤 날 아이 국수 먹는 거 맛있더라 뭐 또 뭐 사모님들 이야기하더라. 그때에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교회를 짓게 되었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말씀을 더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다 됩니다.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다시 따라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안 먹었습니까? 아멘. 안 먹었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죠. 저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아멘. 물질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생명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몸도 흘리라요.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 몸이 상할 때에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내가 기운이 있을 때에 내가 걸어다닐 때에 아멘.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내가 금요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우리 전 목사님 그런데 미래 그나마 내가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지난번 뜨거운데 비가 오고 했잖아. 저기 강한 거기 나도 봤어. 나는 비 맞고 비가 막 낮에 비가 쑥 맞이더라. 내가 왜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나 전 목사님 보니까 미안한 생각 들더라고. 그래도 전 목사님 하루 이틀 나이고 이렇게 몇 년 동안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데 나는 이까지 거 이끄가지고 내가 회개했습니다. 살아가시는 성도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예배에 온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만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대단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겠습니다. 축복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장중체육관에도 순교자가 되지 않아도 아멘. 순교자 되려고 하면 순교적으로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 그때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목쳐주세요. 자기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게 순교자 아니야. 아멘.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순교의 그 시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물질로 순교하고 몸으로 순교하고 하지 말고 목숨으로도 순교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아멘.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하늘 날아가서 성공이 클 겁니다. 땅 위에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잘 될 겁니다. 놀라운 지적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 다 되어가는데 우리 주의 삼창 부리면서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의 삼창 부리겠습니다. 주여!